미우새 안정환 원래 독신주의, 가끔 결혼 늦게 할 걸 생각도.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이 일찍 결혼한 심경을 밝혔다. 1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안정환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방송에서 안정환은 MC 서장훈은 만나자마자 티격태격했지만 절친 케미를 발휘했다. 안정환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장훈이 형과 방송하면 이득 별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안정환을 본 어머니들은 미남이다, 멋지다, 대단했다라며 마치 2002년으로 돌아간 듯 입을 모아 그를 환영했다. 이어 안정환은 2001년에 결혼했다. 벌써 결혼 17년 차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동엽은 결혼을 살짝 늦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라며 돌직구 질문을 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이 열릴 당시 안정환은 수려한 외모로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 안정환은 가끔 이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빨리 안 했더라면 망가져 있을 것이다. 원래 독신주의자였다라고 급히 해명했다. 절친 서장훈은 내가 독신주의자였어?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며 그를 폭로해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날 안정환은 아내 이혜원과의 러브스토리와 결혼 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말하며 사랑꾼 면모를 드러내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